Times. 네, 저는 라지헤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3입니다. 지난 시간 6일에 이어서 12년을 또 지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7, 61, 73 이렇게 567 하나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57에서 이제 62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지난 시간 이제 61로 또 61년 피에스타 레드의 매력을 또 한껏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락션? 마니악한 취향. 예. 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뭐 팬더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할 때 나는 뭐 50년대 51이나 52 캐스터, 텔레캐스터가 좋아. 뭐, 네. 아니면 뭐 57 난 스트레시 좋아. 62 네. 스트레시 좋아. 이런 거 되게 일반적인데 예. 나는 73 라지헤드 뷸렛이 좋아.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팬더에서 그것도 좋아가 아니고 그게 제일 좋은 거면은 진짜 정말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팬더병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73 스트랫의 이제 뭐 매력이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 라지헤드와 뷸렛이 되겠는데 사실 다른 사운드 자체도 매력적인 와중에 이런 독특한 스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게 스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통이 크다고 거기서 소리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뷸렛 없으면 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라지헤드 뷸렛을 너무 이렇게 신봉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나왔었어요. 네. 뭐 라지헤드면 뷸렛을 안 달아주고 네. 네, 그렇죠. 뭐 멕시코 팬더에만 있고 스콰이어에 뷸렛이 달려 있는데 뭐 이상하고 뭐 맞아요. 이상하게 이걸 왜 안 넣지 이걸? 네. 그 이렇게 제대로 라지에 뷸렛이 그냥 속 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건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애간장을 닳게 한 다음에 네. 내놓는 게 네, 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편해요. 이게 좀 내기 회거나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놓고 돌리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러스를 조작하기 편한 뷸렛 옵션입니다. 네, 이게 또 로즈우드 버전도 있네요. 네, 로즈우드 버전도 네. 역시 라지헤드와 뷸렛을 보실 또 수가. 라지헤드 좋아하시는 분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삼각형. 그렇죠. 하여튼 독특한 스펙을 좋아하는 네, 가장 좀 매니악한 취향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줄감께도 여기 F자 써 있는 거이고. 네, 그렇습니다. 깡통 덮여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그 독특한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73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이 어떻게 출시가 되냐면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메이플이고요. 모카 가 메이플 그리고 에이지드 내추럴 로즈우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플 하나 로즈우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디는 애쉬로만 출시가 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57 같은 경우에는 엘더 애쉬가 다 있었고요. 네. 61은 엘더만 있었고 그리고 73은 애쉬로만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저기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73 스트라토캐스터고요. 가격은 394만 9천원으로 4대 중에 오늘 하는 것 중에는 가장 네,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9cm 역시 머리빨로 조금 전장이 더 나오죠. 무게는 3.58인데 이게 하나는 4.07이 나와서 네, 3.58이고 4.07인데 네, 애쉬에서 그런가 봐요.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거의 뭐 500g이나 차이가 나요. 같은 기타에서 두께는 역시나 지난 시간에 6일과 마찬가지로 44.5 플러스 1.5, 45 플러스 1로 보겠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7이고요.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 통에 1973 C쉐입 넥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 3볼트온 형식으로 네, 넥 디테치블 플레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팬더 F 스탬프드, 네, 스탬프드. 네,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본넛의 42mm. 지판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모카가 메이플이고요. 네, 이건... 로즈우드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입니다. 이거 라운드네요. 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운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플랫 라미네이티드가 안 들어가죠. 네, 지판공 일반 지름은 역시나 7.25, 183mm. 그래서 5, 6, 7 전부 다 네, 7.25입니다. 7.25로 대동단결, 완전 빈티지 스펙이죠.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 그리고 픽업은 퓨어 빈티지 73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의 투톤, 5A 픽업 셀렉터, 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애쉬 트레이 브릿지 커버인데 바로 이게 애쉬 트레이입니다. 이 커버가 있는 거죠. 이게 커버인데 다들 재를 떨어갖고 그렇죠. 실제로 정말 재떨이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렇습니다. 붙여놓고 재떨면 진짜 안 돼요. 예. 연주하시다가 재떨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로 네. 이게 있으면 이거 뭐 팜뮤트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게 더 날카롭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손다칠까봐 이렇게 그렇죠. 커버 한번 해놓은 건데 모양인데 이게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쉬트레이 픽업 커버니까 그 커버로 쓰지 마시고 진짜 재떨이로 네, 쓰세요. 예, 이렇게 쓰시면 돼. 테이블에 놓고. 그 베이스 게 좋은데 커갖고 그죠 그죠. 예, 헤비 스모커요. 예, 예. 제막그막 시가도 털수 있고 알겠습니다. 예. 시가요.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걸로 치다가 이제 요 메이플 우드로 치다가 시연은 요걸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락킹한 것 같죠, 왠지. 네. 그래도 서스테인이나 게인 쪽에 있어서는 732좀 낮죠. 올보다는 더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3단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들 픽업이 진짜 이니 맘틴 음악이나 리치 블랙모어 음악에 안 맞긴 안 맞네요. 이게 방해를 하긴 하네요. 너무 쎄. 프론트 이렇고 리버 저게 리어가 이런데 중간에서 너무 그래서 섞이면 나일로 73. 쳤어도 옛날에 이거 라지헤드로 쳤었는데 쉬. 그렇군요. 어우 진짜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이게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일 로저스도 사용했던 예. 라지헤드. 저도 오랜만에 듣니까 소리가 되게 네, 좋네요. 네. 되게 좋네. 굿. 야, 듀얼리스트 한번 더 볼게요. 좋네요. 레드락. 뭐 진짜 락킹하네요. 네, 73은 마샬 게인. 야,
어우 락킹해. 좋아 좋다. 좋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한번 박아볼게요. 이야. 네, 이번에 로즈우드 지판으로. 네. 어우 곧 이게. 어 좋네요. 비교하니까 참 선명하고 또 괜찮네. 오우 선명해요. 굿. 네 반주 문쳐쓰러 오겠습니다. 좀 더 템포감 있는 걸로 가볼게요. 예. 신나.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자, 신나는 73 스트레인 연주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라지헤드가 돌아왔다. 라지헤드가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57하고 61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옛날에 뭐 익숙하고 워낙에 좋아했었으니까 이 향수병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얘는 남의 고향인데 향수병이 느껴져. 가본 적도 없는데. 네, 남의 고향의 향수병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오랜만이야. 야 이거 좋다. 이거 하나 사시죠? 아유 아니에요. 사양하겠습니다. 아, 저 한 대 사면 저는 57을 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팬더 진짜 많이 살 것도 아닌데 한 대 살 거 73 살 순 없어요. 저는 57 사겠습니다. 워낙에 독특하죠 감성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이요. 아, 진짜 예. 많이 주셨네요. 이거 뭐 거의 커스텀 샵에서도 잘 안 나오는 이 사운드인데 좋습니다.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결국 돌아 다시 82입니다. 분명히 점수가 달라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달라졌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네. 네, 82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확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어이 뭐 팬더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5일 텔레캐스터입니다. 여기 이제 텔레캐스터라고 써있어요. 노케 아닙니다. 네. 5일 텔레예요. 네, 그 51년도에 잠깐 그 이제 뛰어서 나오던 시절이 있고 그 끝머리에는 또 다시 이제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5일 중에서도 무조건 노케만 있는 건 아닙니다. 5일 텔레 388만 9천원짜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기호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